또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221기 요리 실습을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세계 각처에서 여러 군데에서 오셨습니다. 독일에서 오셨고, 호주에서 오셨고, 중국에서 오셨고, 또 아까 어디서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또 미국에서 왔고, 전또 하와이에서 왔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오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세상에서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정말 그이 박사님의 명강의를 비롯해서 건강 개혁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알았는데 뉴스타트의 그 원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스타트 8가지 건강 개혁의 원칙은 8가지입니다. 올바른 영양식.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올바른 영양식, 그리고 밖에서 운동하시는 거, 그리고 적당히 언제 물을 마시고 언제 스탑해야 되는 그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센 햇볕을 말고 아침이나 오후에 쐬이는 햇볕. 그리고 우리 생활을 총망라하는 절제 생활이 또 필요합니다.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 절제, 언제 먹어야 되고 언제 물을 마셔야 되고 정말 어떤 양념 우리가 먹고 싶은 양념을 피하고 몸에 좋은 면역체를 강하게 하는 그러한 양념들을 또 써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절제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데 여기 오시면은 너무 공기가 신선해서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좋아지시잖아요. 그 음이온을 맡게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벌써 유전자가 켜지는 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휴식, 충분한 수면. 수면은 보통 한 7시간은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낮 시간에 한 30분 정도 쉬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타트의 T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이제 이 박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많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기 오시면 아마 아시게 되시고 그 믿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그 영어에 각자 그어 약어를 약자를 쓴 거예요. N에서는 이제 영양식 뉴트리션부터 시작해서 E에서는 엑셀사이즈 운동, W에서는 워터, S에서는 선샤인, 그 T에서는 절제 템퍼런스, A에서는 공기 에어, R에서는 레스트 쉼, T에는 트러스트 인 갓을 해서 뉴스타트의 그 8가지 건강 개혁의 원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문으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조금 빨리 뉴스타트를 하고 이 음식을 접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강습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항상 이걸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꼭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음식의 기본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모든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에 그 열매를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정말 올가닉으로 추정되고 얘기하는 음식들입니다. 정말 이 음식들은 어떤 맵고 짜고 이런 조미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동물성 기름도 들어가지 않고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통곡류 종류 그리고 나츠 종류 그리고
야채에서 과일을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해야 할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많이 뭐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얀 설탕 피해야 되겠고요. 식초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식초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뇌와 위를 건강치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식초는 절대적으로 피하시고, 그리고 정제된 그런 곡류나 하얀 밀가루, 그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통밀의 그 껍데기를 깐 것이 하얀 밀가루이고, 그리고 현미에서 껍질을 깐 것이 하얀 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식단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동물성 기름, 라드나 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유는 더더욱 피하셔야 되는데 우유에는 요새 그런 특히 소가 낙농을 하지 않고 갇혀서 이 사육할 때까지 갇혀서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많은 병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생제를 계속 사육할 때까지 맞기 때문에 그 안에는 20가지에 넘는 많은 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낙농하는 우유는 조금 제외가 되지만 그러한 우유를 피해서 저희는 이렇게 두유로 모든 소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양념 종류를 다 이제 피할 것을 피하면서 음식을 하는데 요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발견이라는 프린트를 좀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항암제로서 기가 막힌 두 가지 식품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알몬드 혹시 많이 드시고 계세요? 알몬드요. 근데 저도 알몬드를 먹고 있지만 이 프린트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런데 그 알몬드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몬드는 어떻게 잡수시는 거와 그 효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알몬드를 이제 저녁에 불켜놨다가 아침에 되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불어 터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함축된 영양소가 이제 활성화해가지고 이것을 먹게 되면 아주 우리 몸속에 영양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몬드가 물론 견과류고 또 하나님 우리 조물주께서 만드신 정말 걸작품 중에 하나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나츠 그러니까 견과류 종류 중에 최고의 바이타민 E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E에는 노화 작용을 금해서 탱탱한 피부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 또 많이 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항암 식품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만감. 우리 한국 분들은 찌개하고 국으로 배를 불렀기 때문에 배들이 이제 중년이 되시면 배들이 대강 좀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 역시 굉장히 포만감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읽어봄으로써 제가 조금 안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포만감이나 또 변비, 그리고 소화액 분비를 아주 원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C도 이 알몬드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의 시력을 좋게 하고 눈의 피로를 많이 제거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정보가 있어서 제가 아주 프린트를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재발견이라고 했는데 재발견이 됐어요. 이 타이틀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재발견이라고 했느냐면은 정말 우리의 그 항암 식품 중에서는 아주 브로콜리나 시금치가 굉장히 손꼽잖아요. 첫째 식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두배 이상의 식품이고, 그리고 항암식품으로 아주 첫째로 꼽는 식품이 있어요. 근데 마켓에 가시면 단돈 500원이나 6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쉽게 구하고 맛있고 영양 있고 얼마나 효능이 많은 식품인지를 몰랐어요. 그것이
또 색깔은 보라색인데 그 보라색이 바이오케미칼이라는 항암 치료제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지죠? 네, 여러분. 가지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많은 그 사진과 그 일일이 그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네 가지 음식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감자 캐스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 가지의 정보를 보고 감자 캐스롤을 하지 않고 가지로 메뉴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음식 한 것을 보여드리겠는데 앞에서 같이 이렇게 재료를 썰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그런 강당이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불편해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가지를 했는데요. 물 좀 갖다 줘. 물. 목에 말려. 먼저 겉절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겉절이는 오늘 사실은 청경채 겉절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배달이 늦어져서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금치로 겉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금치로 겉절이 해보신 일 있으세요? 시금치로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양념을 하고 바로 드시기 전에 무치시면 되는데요. 이제 물론 우리 집에서 겉절이 다 하시지만은 보통 우리가 겉절이 할 때는 식초,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설탕, 식초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보셔도 좋겠는데 여기 이렇게 소스를 미리 다 갈아왔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또 네, 감사해요. 네, 이 소스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빨간 피망하고요. 그리고 단맛을 내는 사과, 그리고 방울토마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겉절이 하실 때 들어가시면 참 맛이 있어요. 근데 토마토에도 방울토마토를 넣으시면 더 새콤달콤하고 이 맛을 중화시켜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피망, 사과, 토마토. 토마토에도 이제 방울토마토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 겉절이 하실 때 이런 시금치도 특별하지만은 뭐 연한 채소, 뭐 레다스나 로메인이나 뭐 배추도 사실 괜찮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응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아 참 우리 여기 이옥균 형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뉴스타트 형님이시고 저희 짝꿍이십니다. 요번에 이거 하실 때 많이 저 도와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형님. 네. 거의 이것이 기본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고소한 맛은 주로 이제 우리는 캐슈넛을 많이 갈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피망을 많이 갈고, 배추는 약간 절이셔도 좋아요. 네. 고춧가루는 선택이십니다. 여기서는 메꾸장 걸 되도록 피하기 때문에 우리 상한 유전자 꺼진 유전자 살으려면은 이런 조그만 것에도 우리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요. 어려우시, 그러면 앞에 나오셔서 보시면 안 될까요? 오셔서 보셔도 되는데. 네.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잘 이해하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금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 빨간 피망, 사과, 토마토 갈았습니다. 네, 소금 조금 넣고 저희 건강식에 뉴스타트에서는 가루간장이라는 걸 써요. 근데 가루간장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 그래서 제가 가루간장은 메주콩을 갈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맛있고, 가루간장은, 저기, 부엌 앞에 그 구입하시는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양념과 함께, 저는 또 보라색, 이 스윗 양파를 썼습니다. 이 보라색을 되도록 많이 쓰시라고 해서 보라색 제가 이렇게 했고요.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가루간장. 가루간장. 거기 제가 프린트에 그 용량을 제가 다 적었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히 여기다 부어 갖고 왔어요. 이거 조금 짠것 같아. 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깨. 네, 그리고 고춧가루는 2 테이블스푼만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를 넣고 또 꿀을 조금 넣습니다. 설탕 대신에. 설탕은 되도록 이용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꿀도 꿀은 여러분들 어떻게 단맛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이 아가베는 당분이 매우 적어서 이 아가베를 요새 많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인장 꿀가루나 뭐 선인장 꿀가루에 그 가루로 된 거, 그리고 과일 갈아서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몬 한 개를 넣는데요. 레몬이 이게 수입 식품이고 또 많이 약을 치고 왔기 때문에 레몬을 껍질째 제가 갈았는데 껍질째 이렇게 갈으실 때는 많이 이렇게 좀 밀가루로 닦아서 씨를 빼고 그냥 껍질째 갈으셔도 아주 맛있어요. 간혹은 이것이 좀쓸 때도 있어요. 이렇게 껍질째 하나, 요거 하나 가른 양이에요. 물 넣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제가 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따가 시식하세요. 네. 네. 이거 오늘은 시금치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오게 되죠. 네. 주로 피망 많이 갈고, 사과 많이 갈고. 그래서 이렇게 응용하시라고. 네. 이거, 아니야. 그건 이따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이 될까? 이거 그냥 부엌에 일단 좀 갖다 놔줘. 부엌에 일단 갖다 놔주면 되겠다. 이거 전체로 형님. 형님 이거 전체로. 그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온종일 걸린 거랍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밥을 전같이 부쳐보신 적 있으세요? 좀 생소하시죠? 네. 근데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이렇게 도시락 쌀때 주로 이렇게 김밥을 사거나, 이렇게 김밥 말잖아요? 근데 그 대용품으로, 대용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현미 2컵에, 네, 현미밥. 남은 찬밥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참 간단하면서 많이 아주 저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채로는 두 컵에 표고버섯. 근데 표고버섯 하고요. 그다음에 반 컵에 당근. 그리고 고추는 그렇게 맵지가 않아서 고추를 이렇게 잘게 썰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시고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리브는 한 5개 정도 이렇게 슬라이스 했어요. 네. 그리고 깨는 한 테이블스푼 넣고요. 한큰 수저 넣고, 그다음에 소금은 아주 작은 수저로 넣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캐슈를 제가 조금 갈았습니다. 캐슈를 넣어서 고소하게. 네. 캐슈콩, 하얀 반달콩 같은 거 있죠? 네.
네, 안 볶은 거. 예. 두유요. 예, 갈을 때는 두유, 자작하게. 네. 근데 이거는요, 두 가지로 이걸 만드실 수 있는데 엄청 간단해요. 이거를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넣고 지지시든가, 집에 오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점유해서 오븐에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참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좀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참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올리브오일은 그냥 날고루 잡수시고 이런 데 넣을 때는 올리브오일 넣으시면 안 돼요. 올리브오일, 네. 그냥 올리브오일은 그냥 자체로 두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 그릇에다가 이렇게, 안에 납작한 거. 네, 예. 지금 넣은 기름이 네. 올리브는 열을 가하면 나쁜 성분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집에서 남은 음식이나 뭐 남은 나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같이 합쳐요. 같이 합쳐서, 이렇게 전분 대신에 유기농 계란 두 개에 두 수저 밀가루를 합쳐서 같이 넣으세요. 둘둘 유기농 계란 둘또두큰 수저 테이블스푼 밀가루를 넣으셔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저기 하는데 집에서 와플 만드세요. 와플 기계 있으세요? 와플 기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은 이렇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물하고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플 기계에다 넣으세요. 납작하게. 그러면은 너무 맛있는 뭐라 그럴까? 네. 그리고 국수도 혹시 잡수시다가 남은 국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와플에다 그냥 딱 누르세요. 그럼 아주 근사한 국수 와플이 돼요. 그걸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저기 기름을 넣기 때문에 다시 기름 두르지 않으시고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벌써 캐슈넛이 들어가고 참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우셔가지고 도시락으로 주시고 어디 야외 놀러 가실 때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이제 건강식으로 이렇게 되시겠죠? 네, 이렇게 이쁘게. 네, 그래서, 네, 네? 오븐이 없으시면은 그냥 후라이팬에 지지셔도 됩니다. 보통요, 오븐 예열하셔가지고 350에 50분에서 1시간이 가장 적당한 시간이에요. 네. 그거는 미국 거고, 한국 거는 175도에 한 50분. 네. 예쁘죠? 괜찮죠? 네. 그래서 와플도 이렇게 뭐 우리가 와플 할 때는 통밀에다가 찹쌀가루 넣고 견과류 넣고 하잖아요. 근데 꼭 거기에다가 하실 거 없으면 남은 음식 그냥 국수고 밥이고 그냥 지져 넣으세요. 그럼 아주 아주 괜찮아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이기만 해드려서 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기 두부 요리 드셨죠? 네. 그거를 조금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이게 오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먼저 기름을, 포도씨 기름을 약간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다 믹스해서 합쳐서 밑에다 까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형님 조금만 비켜주세요. 네. 참, 이 뉴스타트 음식은요, 재료도 쉽게 구하지만 음식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서 그 요령만 아시면, 자, 두부를 이렇게 으깁니다. 두부 한 모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저기 물을 수분을 많이 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질벅거리면은 음식이 맛이 없는데 혹시 뭐할수 없으면 그럴 때는 전분을 좀 많이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물기 있는 거를 좀 없애시고 이 두부 요리는요 항상 인기시고 우리 셰프가 잘 해주시는데 집에서 또참 손님 오실 때도 요리 같고 좋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갈 때나 어디 단체 모임에 이거를 하나 해서 갖고 가시면 정말 영양 좋고 아주 좋은 요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두부를 으깹니다.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요, 시금치를 한 단을 데쳐서 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금치 대신에 다른 거 좋아하시는 거, 네,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파 반 컵 다졌고요. 그 다음에, 당근 반 컵. 네. 그 다음에 실파 두단 넣습니다. 근데 실파는 사실 안 넣어도 돼요. 네. 네. 기본적인 것은 시금치하고 당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그 당면 외에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넣어보셔 보세요. 저는 아직 그거는 해보지 않았는데, 그걸 언젠가 저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야채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네, 아니, 여기다 깔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마늘을 안 넣었기 때문에 마늘가루 한 테이블스푼 넣고요. 큰 수저. 그다음에, 저기, 호도를 조금 빻습니다. 가루를 빨리는데 가루가 안 돼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소금도 조금 넣고, 네, 조금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파피오카 전분을 조금 제가 넣습니다. 이걸 좀큰걸 갖고 왔네. 큰 거예요. 아니, 좀 작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파피오카나 또뭐 감자 전분에 이렇게 네. 지금 형님께서 추레에 조금 작은 거를 갖고 오셨 거예요. 조금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빵가루 제가 적었죠? 근데 빵가루 구입을 하지 못해서 저 전분을 넣습니다. 네.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쉽죠?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너무 쉬워요. 없어요? 아. 기름이 없어서 어떡하냐? 그냥 하지 뭐. 네. 그럼 여긴 지금 포도씨유가 없습니다. 집에서 하실 땐 기름 약간 바르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를 그빵 로프 그런 틀 있으시면은 거기다가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분 나중에 이렇게 빵처럼 잘라서 올려놓으셔도 좋고, 그 위에다가 뭐 야채랑, 야채 이렇게 볶아서 위에다 놔도 또 요리 같고. 됐습니다. 다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꼭꼭 누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타핑으로 캐슈 아까 말씀드린 그 캐슈 콩에다가 두유 넣고 갈아요. 네. 꼭꼭 눌러서 공기 안 들어.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캐슈를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보세요. 조금 덜 담았다. 이렇게 해서 포일에 커버해서 그 온도 제가 썼죠. 네, 그거. 네. 그래서 이제 껍질을 뺏기고, 위에 포일을 뺏기고 한 5분 정도 센불에서 또 노릇노릇하게 구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썰으시면 됩니다. 네, 하실만 하시죠? 네네.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의 메인 디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를 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이토케미칼에 그렇게 많은 항암 치료제이며 항암 식품인 이것을 소개하다 보니까 음식을 저기 미리 해놨는데, 우리 뉴스타트에서 이 요리가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묻고 집에서 하시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다 미리 이거는 요리가 됐는데, 이제 가지를 반을 자기셔서, 그래서 한뭐요 사이즈 정도로 반 자른 걸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가지고 속을 파서 요 재료를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오븐에 굽는데, 이 재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버섯 하나 내지 두 가지 종류, 그리고 양파, 그리고 베지버거라는 거또 들어가요. 그 야채 고기라는 거. 네, 콩고기. 네. 그리고 두부, 콩고기, 야채 몇 가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근데 그 야채들을 아주 잘게 다지셔야 돼요. 다져서 이렇게 쪼말락쪼말락하고, 거기다가도 또 캐슈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뭉치는 힘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딱딱 꼭꼭 이렇게 속을 넣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 섭씨 200도에 아까 200도에 거기 제가 몇 분이라고 돼 있나요? 15분이에요. 예열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요거 가지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옆이 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보시고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거 익은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에다가 이제 캐슈를 한번 바르고 도마도 위에다가 타핑을 도마도 했는데, 도마도는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물에 절여서 위에다 놓으면 맛이 다 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따 시식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네, 어떻게, 질문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제가 새송이 구이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뉴스타트에서 이 음식이 나갈 거예요. 이 새송이도 양송이 요걸 이렇게 딱 하면 금방 쉽게 이렇게 단추처럼 딱 띄워져요. 그래서 요것도 같은 방법으로 요거 속을 넣으셔서 오븐에다가 구우세요. 네, 이렇게 네 속을 딱딱딱. 그러면 이게 물이 나오면서 또 맛있는 맛이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나중에 오이를 쫙 뿌려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오이를 뿌려서 그리고 도마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나가시면은 근사한 요리, 맛있는 요리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항암식품 파이톨케미칼이 많은 식품을 준비했는데 집에서 거기에 말씀한 것처럼 이걸 계속해서 꾸준히 드세요. 알몬드나 가지요리, 항암식품제 그러면은 우리의 건강도 정말 좋아지고 예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짧은 시간인가요? 어떤 대강 제가 말씀을 마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한 거나 또 건강식 여기서 나오는 음식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해 드릴게요. 네. 뭐 질문 있어요? 식사 때 나오는 그 하얀 소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만드세요? 하얀 소스요? 하얀 소스 요거. 하얀 소스 하나만 우리 샐러드 많이 그게 거의 우리는 캐슈에다 두유 갈은 거예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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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이거 탑핑. 네, 네. 지난번에 한나리가 나다 도마토하고 배하고 맑은 소스는 뭐시면 맑은 소스. 도마도 주로 잣하고 배를 갈아요. 그리고 이 꿀을 조금 넣으면은 뭐 그것도 샐러드 드레싱에 좋죠. 배하고 잣하고 꿀 넣어도 아주 맛있죠. 아, 그래서 소스가. 예. 그 소스는 이 올리브유. 네.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세요? 볶은 거 아니고 생거. 물에 저녁에 불려서 아침이 되면 끝이 좀 이렇게 보르퉁 하잖아요. 그때가 영양이 아주 막 살아날 때 먹는데요. 근데 볶는 거는 약간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거를 저기 가르면 잼이 되죠. 알몬드 잼이. 네. 네. 100%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모든 거 100%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이거 뉴스타트에서는 우유보다는 다 두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기 만약에 이것이 좀 꺼림직하시면은요 두유를 불려서 가르셔도 되는데 콩은 한 3시간 이상 뜨거운 물에 불려 놓으면 돼요. 더 이상 뜨겁게. 콩물 파는 데서 콩물 그 공장에서 콩물 파는 데요? 네. 집에서 하는 게 사실 제일 깨끗하고 좋죠. 네. 집에서 그 콩을 잘 말려서 잘 닦아서 말려가지고 갈아서 쓰면 최고예요. 그렇지. 네. 집에서 하는 게 깨끗하고 사실 최고예요. 그래서 또 오늘은 또 설탕을 안 쓰고 하는 음식들을 준비했고 항암 치료제인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식초가 아주 나쁜 건데. 네. 발효식품으로. 네. 식초는 사실 건강 식단에서는 식초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식초 대신 레몬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식초 대신 레몬. 레몬. 네. 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레몬을 많이 사용하세요. 레몬은 우리 몸 안에 최고의 청결제라고 하잖아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레몬 레몬을 얼리세요, 갈아서. 아까 제가 이렇게 갈았잖아요. 그거를 아이스큐브에다가 넣어서 갈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쓰시고, 반은 그렇게 갈고, 반은 꿀을 넣어서 아예 갈아서, 레몬티를 뜨겁게 하실 때 그 물만 넣어서 드셔도 좋고. 네네, 네. 다음 또, 저기.
된장 대신에 여기 발효식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요. 된장을 삶아가지고 얼려요. 얼려서 그걸 그때그때 쓰죠. 네. 얼리는 된장이 어떤 된장이에요? 그 메주콩을 삶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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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식품은 피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이제 다음 분이 또 이제 밥 하시는 거, 김치 하시는 거 소개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반찬할 때 야채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을 끓이나 김치를 하나 뭐 요리 또 국물이 모자라서 볶을 때 그럴 때가 이 야채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야채수를 맛있게 끓이면 양념에 큰 양념 안 해도 맛이 저절로 나.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것부터 면 장갑 당가지고 그거 아니 일회용 장갑을 안 가졌어. 아이 고맙습니다. 아까 집에서 두유 안 사고 먹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면은 콩을 불려가지고 저기 양파 넣고 야채수 넣고 끓이세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끓여가지고 저기 뭐이나 예 물에 불려요. 아니 불리는 거는 어머니 맘대로 조금 불리면은 가스불이 많이 달아질 거고 많이 불리면 금방 쌍기고 근데 항상 불려가지고 야채수 물 넣고 삶을 때는 양파 하나 썰어 여세요. 양파 넣으면 설탕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맛이 저절로 달아요. 예, 나중에 끝나고 시식 하시겠지만 요거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두유 안 넣어도 그냥 여름에는 이걸로만 마셔도 돼요. 예, 시원한 냉수에 뻑뻑하니까 시원한 냉수에 타줬어도 되고 안 그러면 겨울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에 타잡숴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제가 이 콩을 삶은 걸 갈아가지고 나왔어요.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된장 맛이 어떻는지는 몰라도 맛봤죠? 예, 우리는 모든 게 즉석이에요. 이렇게. 그래, 콩을 불려가지고 야채수물에 양파 하나 넣고 삶으면 양파가 무지무지 달잖아요. 그죠? 설탕 안 넣어도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갈아가지고 왔어요. 갈아가지고 온 데다가 제가 우리 된장은 같이 삶으세요. 예. 예. 제가 이제 된장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 저렇게 삶은 걸 믹서기에 많이 갈지 말고 두유는 좀 부드럽게 갈아도 된장은 까실하게 부드럽게 갈지 말고 좀 억세게 예, 거칠게 갈아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일상 쌈장 만들 때 그것도 넣잖아요. 여러 가지 양념을 넣는데 우리는 이제 마늘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쌈장에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 제가요 이제 고추장을 즉석에서 우리는 호박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단호박 있죠 이렇게 삶아가지고 믹서기에 안 갈아도 이거는 삶으니까 지절로 이렇게 부드러워지더라고. 그거 다시 한번 그 단호박을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삶으세요. 삶으면 지절로 이게 으개지고 부드러워져요. 거기다가 고춧가루 없으면 채에다 치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요걸 뭐이나 가루 간장에다가 예, 여기다가 그 함초 소금하고 물 조청
조청 조금 넣고, 예, 쌀 조청. 네, 조청 조금 넣고, 이래가지고 만드는 거 딱, 뭐이나, 가루간장, 함초소금, 예, 조청 세 가지만 넣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예, 집에서 엄마들이 이거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고추장, 항상 쌈장 만들 때는 고추장이 들어가잖아요. 뭐, 호박 고추장 미리 못 했을 때는 뭐, 집에서 먹는 고추장 조금씩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양념은 뭐, 우리나라, 마늘, 깨가루, 참기름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마늘은 들어갔으니까 깨가루.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짭짤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루 간장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된장을 많이 집에서 담은 것도 있잖아요. 많이 숙성된 거. 요걸 그래도 된장 내가 놔야 하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놓으면 된장 내가 하니까 요거 좀 넣고, 고추장은 바로 담았는데 숙성 된장 조금 넣고요. 항상 뭐 많이는 안 넣어도, 예. 그리고, 참기름, 그 다음 집에서 견과류 먹던 거 많이 있죠. 그걸 후라이팬에 살살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절구통에 찍든지 갈아가지고 그렇게 여면 더 맛있고, 예, 없으면 말고. 그 우리는 항상 많으니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고춧가루 좀. 그 다음에 실파나 뭐 부추나 고명은 어머니들이 이쁘게 하려면 뭐 파프리카도 다져야도 되고 이쁘게 그렇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랬다가 이건 이제 나중에 어머니들이 간은 조금 지금 맛을 제가 못 보니까 어머니들이 게다가 시식하면서 맛을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된장 빛깔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된장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뭐 고추도 찍어 먹어도 되고 보관은 오래 보관 못해요. 예, 3-4일 하고 만일 집에서 먹고 남으면은 예, 냉동 보관을 하세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먹을 때마다 꺼내서 하시고 이 콩도 삶은 콩이 저기 뭐이나 오래 보관 하시려면 만약에 삶아서 또 양이 좀 남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냉동 보관을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한번 살짝 삶으세요. 삶아가지고 다시 믹서기 갈면은, 예, 그대로, 보관이, 예, 그대로 되고, 이제 김치를 다 설명을 할게요. 아우. 이번에 항상 배추나 뭐 열무 이런 걸 하는데 이번에는 총각김치를 많이 내가 무가 너무 이뻐가지고 총각무가 좀 울퉁불퉁하는데 이 무씨가 신부씨인가 봐 새댁이씨인가 봐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탐이 나서 사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이 김치를 한 며칠 있으면 나갈 거야. 왜냐면 이 열무는 담아놓고 열무는 담아놓고 그 뒷날도 먹지만은 총각김치 이런 거는 무기 때문에 그래도 예, 3-4일 있어야 숙성이 돼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념을 시간상 양념을 이거 해가지고 왔거든요. 양념이 뭐뭐 들어가니 우리는 이 야채수 물에 양파도 갈고 배도 갈고 저기 뭐이나 무 생무, 여기 무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또 생무 맛이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생무도 갈고, 이래가지고 양파, 배, 생무. 배는 껍질 벗겨서 갈고, 그래가지고 그, 이 야채수 물을 붓고, 이 세 가지 갈은 걸 또 여워요. 엮고, 뭐, 항상 뭐,
마늘, 생강은 조금씩 넣어줘야 돼요. 생강, 풀 쓰려면 풀을 조금 쓰고 안 그러면 밥을 조금 믹서기 갈아서 여세요. 예. 뭐 그게 이제 우리 이 뉴스타트 모든 양념이거든요. 그래 이 간은 가루간장하고 함초소금 두 가지 넣고 매실 액기스를 좀 넣으세요. 그렇지 겨울 김장에는 매실 액기스 넣으면 안 돼요. 빨리 물러져요. 배추나 무나 빨리 물러지니까 요새는 여름 생재를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빨리 먹기 위해서 매실 액기스를 넣거든요. 그 매실 액기스 좀 넣고 그렇게 담으세요. 그리고 항상 저기 뭐냐 우리는 이 아마 절굴 때는 바닷물 용도로 숨이 팍 죽게 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이 저기 배추나 이 무나 그거 저기 저 비료 같은 거 약초를 많이 안 뿌리잖아요. 그죠? 벌기 때문에 약초를 많이 뿌리니까 그 벌기 약초물을 빼기 위해서 이 소금에다가 물을 많이 해요. 해가지고 그 물을 부세요. 그 이게 지금 뭐 살아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걸 하루 재우면은 덜 절거지면은 간을 조금 세게 하면 돼요. 예, 맛을 조금 세게 하고 뭐 안 절거졌다 해서 소금 우리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씻어가지고 소금을 바로 뿌렸잖아요. 그러면 그 농약이고 불순물이고 다 빨아먹어요. 이게. 이 물을 해서 자박자박 담가놓으면 불순물이 농약이고 뭐이고 다 빠지는데 소금만 뿌려놓으면은 이게 오히려 불순물이고 농약이고 다 빨아먹어요. 이게. 예. 그러기 때문에 항상 소금물로 해서 자박자박 담그세요. 네. 그러니까 덜 절거지면 양념을 조금 세게 하면 되고 그거는 조정하면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만든 양념이거든요. 그 우리 김치가 엄마들 입에 어떻게 맛이 전해졌는지는 몰라도 예 우리는 좀 싱겁게 담으니까 좀 빨리 그거 되니까 한 냉장고에 한 일주일 열흘까지는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양을 많이 하니까 빨리빨리 없어져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총각 그 혹시나 열무김치 담을 때는 똑같은 양념을 넣어도 감자를 좀 하나 삶아가지고 여기가 열무가 더 맛있어요. 예. 예. 그 이 모든 양념은 열무나 배추나 다 똑같거든요. 아, 저기, 표고버섯, 무, 다시마. 근데 집에서 양파 다듬다가 남은 뭐 껍질도 한두 개 넣고, 팥뿌리도 넣고, 또 뭐 파도 하나 뭐 대파 탁 부지러 넣어도. 아유, 전혀 그런 거. 한에는, 아이, 돼요. 되지만, 뭐, 그게 좀, 몸에 좀 우리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잘 먹어서 뚱뚱해. 그래서 뉴스타트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적응하기가 싱거워서 좀 입에 안 맞을란지는 몰라도 예 먹을수록 이게 단맛이 나고 깔끔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처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요. 몰래 나가서 고기도 먹고요. 그래요. 이거 절이는 건 엄마 마음이에요. 이거는 어저녁에 내가 소금을 부었으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담으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예, 어쩐지 이거 우리 봉사자님들이 다 다듬어 준 거 제가 소금물만 해서 자박자박 담가놨다는 지금. 예, 바닷물 용도. 예, 짭짤하게.
그 너무 또 살았을 때는 물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 소금 또 조금 더 뿌려 넣으면 돼요. 예. 우리는 뭐 김치를 막 풋나게 안 버무리거든요. 그 뭐 한 겹 깔아놓고 양념 이렇게 흙거든요. 그러는데 이 제도 이렇게 배운 건데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생콩가루를 절 안 넣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생콩가루를 무에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버물려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무 같은 거는 국물에서 건져나면 양념이 다 벗겨져가지고 허옇잖아요. 근데 이 생콩가루를 이렇게 버물려가지고 양념을 하면은 이 빨간 양념이 무에서도 하나도 안 씻기 나간대요. 그것도 우리는 생콩가루 여가지고 비린내 난다 했잖아. 절대 비린내 안 난다. 예, 예. 이게 열무는 금방 안 무는 안 먹으니까 숙성이 되잖아요. 그 왜 콩가루를 넣느냐 하니까 양념이 씻겨 나가지 말아라고. 예, 예. 이제 좀 뿌리 있는 데다가 좀 이렇게 뿌리면 요 밑에는 자연히 국물이랑 내려가니까. 예. 아니요, 배추김치는 생콩가루 절대 아니요. 배추김치 알타리 무. 예, 무 알타리 무만. 그리고 이제 배추김치는 이 양념 요대로 열무도 요대로 똑같이 양념은 다 똑같아. 근데 알타리는 이 무가 있으니까 생콩가루를 조금 묻혀야 양념이 물에 안 식힌다 해가지고 좋대요. 그럼 예? 고춧가루는 어머니들이 많이 엮고 싶으면 빨갛게 해먹으려면 빨갛게 엮고, 근데 우리 살짝만 우리 식으로 열라면 쓰고, 그거는 어머니 입맛에 따라서. 양배추 같은 거는 허옇게 나가잖아요. 빨간 고추 조금 고명만 해가지고 실파하고 그렇게도 먹고, 양배추도 이렇게 양념을 하려면 이렇게 양념을 해서도 먹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그 대신 양배추 같은 거는 야채 말끔하게 보여야 하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하려면은 이걸 헹궈를 가지고 국물을 가라앉히세요. 배 가른 거, 뭐 가른 거, 안 그러면 배나 이 무나 후름에 가세요. 그럼 국물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양배추 양념을 그렇게 하세요. 후름에 갈면 맑음한 국물이 나오니까 물김치는 항상 후름에 갈아서 맑음한 물에다 담으세요. 근데 양념은 다 똑같아요. 고춧가루만 안 들어간다는 것 뿐이에요. 그 고명은 어머니들이 알아서 뭐, 파프리카라든지 뭐 많이 이어가지고 예쁘게 해서 잡수세요. 그래가지고 이 양념은 뭐 대야든가 쟁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머니들 용기에 따라서 이렇게 버물려가지고 예 배추김치도 우리 오봉이 하면 잘 되잖아. 예, 그래. 이제 파는 어머니들이 이제 고명에 따라서 뭐 썰어 열라면 썰어 열고, 우리는 이거 그대로 못 먹잖아요. 썰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들은 이것도 썰어가지고 먹기 좋게 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총각무가 이리 잘생긴 건 이번에 처음 봤네요. 예, 너무 새댁이 얼굴 같아요. 저도 시장에서 보러 가가지고 재료가 좋으면은 막 미친 듯이 많이 사가지고.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많이 하니까 무조건 돌이. 예, 요래 가지고 자박자박 골고루 가게끔만 해주면, 예.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집에서 힘들게 막 뭐 버물려 가지고 또 이거 뭐 아 할라 하지 말고 저 게으른 저처럼 이렇게 가지고 해놓으면 이제 통에 담을 때 이렇게 또 그대로 담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치를 담으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들이 더 맛있게 해주시면. 드세요. 맛있게 해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모르겠는데. 토마토도 여서 하는, 토마토도 여서 하더라고요. 저기 미국 사람들은 파프리카하고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이쁘게 썰이고 토마토 좀 어실하게 갈아가지고도 예, 이 함초 소금하고 그거 하고 해도 맛있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고춧가루 조금 넣어야 또 맛이 나고 매운 기 조금 나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네. 뭐, 물김치 같은 거는 뭐, 우리 뭐, 꼬치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도 야채수에 간장가루하고, 그 대신에 이제 마늘하고 생강은 썰어서 보재기에 넣고, 예. 네. 배하고 이 무하고 양파는 후름에 갈아서 국물만 넣고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 어머니들, 맛있게, 예, 네, 9박 10일 동안, 예, 음식 뭐 조금 저거 해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을 찾아서 보람된 삶을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따로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주방에 찾아와서 아무 것이 상담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음식들 그래가지고 와서 상담하겠다면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